실리콘 그러면 겉부터 먹는데 겁먹을 필요 없어. 안녕하십니까, 애굽 젊은입니다. 띠리리리. 아, 얼굴은 뭐 생긴 게 이런 잘한다고. 저는 오늘 주방 싱크대 있지 않습니까? 싱크대 윗면에 벽면하고 그 사이에 실리콘이 오래되다 보면은 변색도 되고 거기 곰팡이가 앉았어요. 그래서 오늘 그 실리콘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다시 쏠 겁니다. 이거 보면 두렵죠? 실리콘 총이라고 하죠, 이거. 이거 전문가들이나 쏘는 겁니다, 그죠? 그분들은 이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매끄럽게 잘 돼요. 근데 저희는 아마추어 아닙니까? 도저히 입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. 그래서 자, 이런 게 있습니다. 다이소 가면은 그냥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얘는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. 튜브로 쭉 바르시고 그래도 매끄럽게는 또 못해요.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, 얘가 있습니다. 이 스크래퍼도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거 긁어내고 그러고 난 뒤에 얘입니다. 이 뒷부분으로 좀 부드러운 재질입니다. 이게 좀 소프트한 재질인데 얘로 쭉 밀어가면은 깔끔하게 될 겁니다.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바로 실리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! 지금 이 시커먼 게 아마 이게 곰팡이일 겁니다. 실리콘 그러면 겉부터 먹는데 겉먹을 필요 없어. 자, 그러니까 준비물은 실리콘입니다. 투명 실리콘. 그 원래 싱크대 위에는 투명 실리콘으로 쏘아져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퍼. 자, 얘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.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. 뭐 장갑은 당연히 끼셔야 될 거고, 원래 이게 실리콘이 장갑을 안 끼면은 작업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러니까 장갑을 꼭 끼시고. 자, 이런 거죠. 여기 지금 기존 실리콘입니다. 이게 기존 실리콘. 자, 얘를 제거해야 돼요. 자, 이쪽도 쭉 제거해야 됩니다. 스크래퍼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좀 비교가 확실히 되죠. 그죠?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. 제일 작은 사이즈, 제일 작은 사이즈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자,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이렇게 이렇게 간다는 얘기였네요. 그죠? 좋았어. 지금 삼각형 모양의 이 스크래퍼로는 이 실리콘 부분이 잘 안 나갑니다. 그래서 커트 칼로 이렇게 타일하고 그 다음에 싱크대 장판하고 요 부분 경계 부분, 지금 기존 걸 실리콘을 깎아냈기 때문에 부스러기를 잘 청소해야 됩니다. 지금 전부 다. 자, 기존 실리콘 지금 쏘아진 걸 좀 더 제거를 하고 지금 청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. 자, 이제 실리콘을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. 지금 요 보면은 요렇게 라인이 있어요, 그죠? 그러니까 맨 끝부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라주라는 뜻이네요. 이렇게 잘라주면. 자, 스크래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면 됩니다. 적당히. 깨끗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. 튜브 이렇게 짤 때는 왜냐면 스크래퍼로 쫙 밀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발라주면 돼요. 깔끔하게 됐죠? 거의 전문가 수준인데. 자, 지금까지 연구철물 싱크대 실리콘 부분을 제거하고 새 실리콘 아주 멋지게 쫙 발라줬습니다. 그 스크래퍼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그 전문가 수준의 아주 매끄러운 거 상당히 잘 됐습니다. 아마추어 티 전혀 안 납니다. 자, 여러분도 스크래퍼 이용해서 싱크대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좀 만약에 끼어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스크래퍼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,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한 3,000원 정도면은
싱크대 주방 하나 정도는 충분히 하네요. 그러니까 쭉 발라주고 스크래프로 마무리를 해주십시오. 그러면은 아주 산뜻해집니다. 싱크대가. 지금까지 연구철물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띠르리리. 감사합니다.